그건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종목 넵튠 되겠고요. 일단 뭐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기관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낙폭을 그대로 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쌍바닥 이루고 W자형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삼자배정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어차피 이 위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주가를 강제로라도 끌어올릴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바로바로 좀 상승폭으로 이끌어 줬었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좀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이 종목을 나쁘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오히려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외주일 때 담아도 놓으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반등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넵튠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가 있죠? 자, 크래프톤 상장을 했고, 지금 넵튠이 일본 라인 통해서 네이버, 이런 카카오 게임 관련해서도 지금 엮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2대 주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카카오 게임즈 공동대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회사 마그넷과 이런 초대부호, 이런 게임들 좀 속속 들여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호재라던가 이런 거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 요번에 크래프톤 상장이 뭐 크게 잘안 되면서 이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죠. 지금 기대할 만한 요소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남아 있죠. 메타버스 관련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넵튠 호재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잠시만요. 네, 넵튠 메타버스 여기 보시면 맘모식스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호재나 아니면 좀그 섹터 자체가 좀 움직여줄 때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사실 넵튠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넵튠은 소식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게 예전 기사네요.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따로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KRX 게임 K뉴딜 종목에서 넵튠이 좀 제외가 됐어요. 아쉽게도. 그러면서 조금 더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더 추가적인 지분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팔것 같진 않거든요. 앞으로 뭐 나올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도 넵튠의 좀 상승폭을 기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22,500원을 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거기를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22,500원 선을 뭐 너무 짧게 잡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일단 22,500원 선을 가지 못하면 이 친구는 갑자기 급등 나올 확률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 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 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